2011년도에 주가를 판 시점이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요 부분에서 차익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갑자기 몇십만 주를 모았던 시기가 요 시기예요. 요 시기고 그리고 요까지 주가들이 다시 올랐다는 모습. 안녕하세요. 주식후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 대신푸드에 대해서 조금 해봐 달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뭐 은연정지님 관련된 거는 제가 뭐 그런 건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그냥 공시를 바탕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신다고 하면은 세력들에게 당하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고 자본시장이 투명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조금 더 힘을 보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대신푸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신푸드는 2014년도 3월 14일에 설립이 되었으며 판매업 등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JNK 인더스트리라는 곳이 지분율을 34.5%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JK 인더스트리라는 곳을 과거부터 돌아가 보면 2016년도에 솔브레인의 자회사였던 솔브레인 ENG라는 회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WJ 프라이빗 에쿼티 J로 투자조합이 들어왔고 업무상 연락 담당자 허윤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준파 투자조합이라는 곳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도 업무상 연락자 보면은 허윤이죠. 그러니까 뭐 결국엔 W나 뭐 준파나 똑같은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 주주는 뭐 픽셀 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검색해보니까 이건 뭐 별거 나오는 거 없었고요. 어쨌거나 17년도 되면은 이렇게 이름을 또 사명을 바꿉니다. 준파투자조합이 폭스브레인이라는 곳으로 사명을 딱 바꾸게 돼요. 그러면서 뭐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 검사장비 이런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면서 추가적인 사업을 이어나가게 되는 거겠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 사업을 이어나간다 그러면은 본업에서 경쟁력이 힘들다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SK 하이닉스가 무슨 갑자기 무슨 화학 뭐 여러 가지 하지 않고 반도체만 꾸준히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17년도 9월 13일 날 변경 전 대표이사와 변경 후 대표이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주석 이일규님에서 이주석 김동욱님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봤더니 메가마이너스 자산운용을 갖다가 사장으로 계신 분. 어디서 많이 봤는데 메가마이너스 자산운용. 금융 허판기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 취소라고 23년도 4월 24일 날 이렇게 되어 있고 있죠. 6개월 이상 업무를 하지 않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거 내용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어디서 봤습니까? 여기 박순혁 이사가 있었던 곳이 딱 메가마이너스 투자자문 본부장을 거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야, 이것도 우연 중에 대우연으로 그냥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어쨌거나 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금량편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JNK 인더스트리로 돌아와서 2017년 10월 17일 날 이렇게 보시면 임원들 내용에 보시면 셀루메드, 엠젠플러스, 뭐 IA 뭐 여러 가지 회사들 많이 나오죠. IA 최근에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하면서 연계그룹으로 보여줬던 것들이고요. 어차피 이거 하다 보면은 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 관련해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 이렇게 보시면 2018년도 바이오 서포트가 이렇게 쏙 들어오면서 유상증자 이제 신주 취득으로 인해서 변동이 되면서 대주주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차트를 비교해드리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고 싶은데 상장 폐지를 당해서 이게 차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2018년도 4월 26일 날 이렇게 폭스브레인 홀딩스 얘들이 준파 투자조합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죠? 근데 걔들이 유테크의 최대 주주인 S&P 홀딩스의 지분을 갖다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테크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유테크 검색해보면 1월 GML이라고 해서 지금 거래 중지가 되어 있는 종목. 아, 이것도 역시 그러면 지저분하다. 지금 뭐 JNK 인더스트리와 뭐 대신푸드와의 관계는 크게 나와 있지 않겠지만 그렇지만 상당히 지저분한 관계가 공시에서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1월 GML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19년도 2월 18일 날 이렇게 화신테크도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화신테크 유명한 회사잖아요. 그죠?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지금 있는 회사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시적인 부분인 거고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자, 중간에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그리고 도네이션 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런 영상으로 어떤 회사들이 고소를 당했을 때 여러분들이 도움으로 제가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 소중한 도네이션 감사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호변경 안내 이렇게 보시면 폭스브레인이 AI비트라는 회사로 이름을 싹 바꿔요. 많이 들어봤죠.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한다,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들어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브랜드에 상당히 많은 비용을 쓰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그렇게 팔림에도 불구하고 브랜드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뭐 손석구 쓰고 그 다음에 테라는 공유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 때문에 적자가 나고 영업이 크게 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회사들은 중간중간에 계속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무려 10년도, 20년도 되지 않아서 5번이나 이름 바꿨다.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주가를 갖다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의 유동성을 이끌기 위해서 계속 이름을 바꾸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2018년도 7월 30일 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기 UILPE 투자라는 곳이 들어오는데, 여기가 업무상 담당자가 제우스 자산관리 대부다라고 되어 있죠. 제우스 자산관리 대부 어디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딱 검색을 해보니까 노건 C&I 지난 시간 영상에서 나왔던 그런 회사죠. 한성네오텍 기타 등등 뭐 하이소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엮여있는 회사. 거기서도 제우스 자산관리 대부가 나와있다. 대부업체가 뭐 어떻게 우연적으로 끼일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어쨌든 이렇게 공시가 나왔다,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우연히 대우연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은 최근에 있었던 3분기 보고서에서 JNK 인더스트리는 회사체를 가지고 있는데, JY 미래 기술 컴퍼니라는 회사체를 대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JY 미래기술 컴퍼니가 어디가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다? 소니드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서도 라더경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KRM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이렇게 보시면은 관계기업의 대신푸드 요거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익숙한 이름들 지스마트 글로벌, 그 다음 메디콕스 뭐 기타 등등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전환사채 뭐 여러가지 교환사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딱 봤죠. 뭐 소니디아 뭐 아까 아셨겠지만 뭐 아는 사이인 거고, 지스마트 글로벌 이거는 지금 상장 폐지당한 회사라기 때문에 뭐 비상장 주식으로 넘어갔어요. 자주 봤던 이름 킴버 인베스트먼트 전환사채를 갖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또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자,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에서 카이렌 파트너스가 킴버 인베스트먼트 투자 합자 회사에게 이렇게 넘겼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요 포스링크라는 곳에서 딱 나오는 거예요. 포스링크 최대주주 변경 수반 71억 원 규모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했다. 71억 원으로 이제 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나 봐요. 어쨌든 간에 카이렌 파트너스가 퀸버 인베스트먼트에게 이런 식으로 넘겼다. 자, 포스링크 검색을 해보면은 최근에 거래 정지를 당했다가 다시 거래가 재개된 CNT 하루라는 회사입니다. 종목 자체가 상당히 가볍죠, 그죠? 1343원 이런 종목들 제가 웬만하면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데, 어쨌거나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아직 되지 않아요. 1000억이 되지 않는데 최근에 보면은 여기 24년 1월 5일날 블루밍 이노베이션이라고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루밍 이노베이션 제 영상 꾸준히 보신 구독자님들은 알고 계시죠? 테라사이언스의 원래 주인이었던 회사이다.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에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다. CND 바로 여기 보시면은 2014년도 과거에 뜬금없죠. 뜬금없이 네가 왜 거기서 나오냐, 신성델타테크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신성델타테크, 제가 신성델타테크 얘기를 계속하면서 초전도체가 실제로 신성델타테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회사의 마케팅팀이 미친 듯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홍보팀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나중에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법적 처분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신성델타테크가 이런 식으로 CND 8호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 24년 10월 17일 날 이렇게 보시면 주식 등의 대량 보고서에서 5% 비율이 올라가니까 주식 장외 매수에 따른 5% 초과로 신성델타테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아, 초전도체 저런 거 지분 관계 있는 거 그거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다. 그럼 누군가가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급 주가에 대해서 급등락을 추구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최대 주주가 암묵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면 전체적인 세력은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조금씩 있었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정의 역할이긴 하지만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다라는 거 볼 수가 있죠. 세부 내역을 보게 된다면 11년도에 이런 식으로 장내 매수를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장내 매도를 이렇게 해요. 12년도 초까지. 그러고 나서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14년도 1월 3일부터 주식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20만 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14년도 10월 16일 날
49만 주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은 얼마 되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모았죠. 어디 회사에서? 아큐픽스라는 회사가. 아큐픽스라는 곳이 포스링크 회사의 이전 이름입니다. 이건 역시도 사명을 상당히 많이 바꾸면서 여러분들을 혼란이 도가니에 만들고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 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봤더니 아까 보셨듯이 2011년도에 주가를 판 시점이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까지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요 부분에서 차익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갑자기 몇십만 주를 모았던 시기가 요 시기예요. 요 시기고, 그리고 요까지 주가들이 다시 올랐다는 모습. 이게 신성델타테크가 공시한 내역으로 제가 차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과거에도 신성델타테크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초전도체 있는 상황에서도 조용히 있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좀 더 넓게 보면은 요런 식으로 여기가 14년도에 매수를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얼마입니까? 2668원에서 최대로 18,250원까지 갔다. 대략적으로 8배, 9배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초전도체 체만은 훨씬 더 많이 가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의 기사를 잠깐 봤더니 아큐픽스 주인 바뀌고 신사업 진출 성공할까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 나오는 거 최대주주 변경이 되면서 주가의 급등락을 가져오는 테마를 엮어서 간다는 거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세력지도 잠깐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CNT85 포스링크 이 세력지도는 과거에도 제가 만들어서 영상에 공유를 했던 것들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IOK가 나옵니다. 후참잘 IOK. 아, 우연의 일치겠죠, 그죠? 우연의 일치일 겁니다, 그죠?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킴버 인베스트를 통해서 JNK 인더스트리가 있고 JNK 인더스트리는 대신푸드를 가지고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블루밍 이노베이션이 지금 CNT 포스링크에 들어왔었고 과거에는 테라사이언스 요 관련해서 있었다. 그리고 카이네 파트너스는 EID 이트론 이화전기와 연관이 있는 회사로서 여기 보시면 포트 해밀턴 투자조합을 실제적으로 지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투자조합을 통해서 휴센텍 내부의 전쟁에서 뭐 성과가 잘 없었기 때문에 휴센텍은 거래정지를 당하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 리튬으로 타겟팅을 바꿨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내용인 거죠.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전부 다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있는 NK 파트너스라는 곳을 통해서 KPM테크, 무슨 뭐 비보전 이런 식으로 마약성 진통제, 비마약성 진통제 이런 테마도 한번 탔었다. 여기 있는 종목들에 한 번씩은 들어보셨거나 사보셨거나 물려오 계신 분들도 주식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그셨다면 무조건 아실 겁니다. 그죠? 끝난 지 아셨겠지만 대신푸드에 대해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해야 되겠죠. 대신푸드 이렇게 보시면은 21년도부터 감사보고서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매출이 크게 났던 게 20에서 21년도 21년도부터는 회계를 받아야 될 정도로 매출이 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22년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보셨던 JNK 인더스트리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박천호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다시 들어와서 있으신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뭐 지분관계가 좀 바뀌었겠죠. 그래서 좀 더 보면은 타인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담보 내용 이런 거에 대표이사 스타리움 엔터테인먼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JNK 인더스트리의 최대 주주가 요 스타리움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지분관계는 종결이 됐지만 이런 식으로 담보 내용으로 엮여 있다는 건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설정 건져 보이시죠? 온유 이노베이션 요것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온유 이노베이션. 온유 이노베이션 이렇게 보시면 중앙오션 온유 이노베이션 인수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뭐 가치가 120억으로 3억짜리가 120억이 되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뭐 내용 자체는 뭐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역시나 이것도 전환사채로 뭐 지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그죠? 그런데 요거를 좀 더 살펴보면은 온유 이노베이션은 골든일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신사푸드에게 지분을 넘겼다 이렇게 되어 있고 골든일은 지난해까지 하늘빛 컨트리 클럽의 대표이사를 지낸 분이 그 대표로 있었다. 그죠? 하늘빛 컨트리 클럽은 올 초 코스닥 상장사 AI비트가 지금 봤었던 그 JNK 인더스트리죠. 지스마트 글로벌에 매각한 골프장이다. 비상장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거래 정지돼서 상장 폐지돼서 지금은 사라져 있는 그런 회사다. 결국 온유 이노베이션은 중앙옥션 신규 경영진과 직감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아까 우리가 JNK 인더스트리 여기 봤을 때 대신푸드와 그 다음에 여기 지스마트 글로벌을 모셨는데 메디콕스 중앙옥션이라고 이것도 있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나요?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요. 메디콕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전신이었던 중앙옥션 시절 선제적으로 투자를 집행했다. 어디에다가? 두얼물산의 온코캐스트 지분.
온코캐스트, 카나리아 바이오,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드린 대로 카나리아 바이오가 모든 것에 다 엮여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세력들이 보시면은 굵직한 리더가 있고 리더들이 모여서 또 다른 카르텔을 만들고 있다는 거 과거 영상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소니드는 30일날 대주주가 납입하기로 한 유상증자가 연기됐다. 그리고 메디콕스 지분을 100억 중에 50억을 취득하기 위해서 쓰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니드도 역시나 메디콕스와 연관이 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나오는 겁니다. 라덕유는 어떻게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약컴퍼니를 인수했나. 소니드와의 관계 청산 후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임창정, 라덕현 미 골프장 계약 자리 동행을 해가지고 뭐 바로 계약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라덕현은 골프장과 상당히 이제 관심이 많았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우연의 일치인 겁니다. 기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세력지도 잠깐 제가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만들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지금 대신푸드가 JNK 인더스트리에게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건데 스타디움 엔터테인먼트와 아직까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게 JNK 인더스트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신푸드와 온유 이노베이션은 아직까지도 관계를 갖다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중간에 중앙오션이라는 곳이 있고 중앙오션은 카나리어 바이오 그 다음에 소니드와 함께 아직까지 인연을 이어지고 있는 그런 회사다. 그리고 타고 들어가면 뭐 라도현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지스마트 글로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소니드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KRM과 아직도 지분을 가지고 고스트 로보틱스 비전 60을 갖다가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우연히 더 큰 우연으로 만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지금 있는 회사들은 불법적인 요소 전혀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절대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자, 오늘 영상 뭐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대신푸드가 은현장님을 통해서 뭐 초록뱀 뭐 후참자리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뭐 중간에 보시면 아까 CND85가 분명히 IOK와 연관이 있었다는 부분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뭐 일을 했던 사람들과 함께 뭐 과거가 청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 회사에 다니는 사람과 어떻게 연락을 하려면 아름아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또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여러분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셔서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선의 영향력을 발휘를 하셔서 제 영상이 모든 분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조금 더 건전해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후견인이 진행하고 있는 이 선물투자 매도포지션 방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이기 때문에 현물을 투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선물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고 얘기하면은 절대적으로 승률이 높아지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00만원 절대 아깝지 않은 여러분들이 손절 쳤을 때 몇천만원 날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그런 금액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다음 영상 예고 한번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중파투자조업 허윤희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메일 주소 보이시죠? 핫텍.co.k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핫텍.co.kr 보세요. 자 주식회사 핫텍이란 곳이 있죠. 저희 이제 레이더망에서는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요 핫텍으로 연결되는 회사에 대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뭐 HLB 먼저 할지 이거 먼저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뭐 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 핫텍이 지금 셀마 테라퓨틱스 이름 다 들어보셨죠? 테라퓨틱스인데 상장폐지당해서 자료는 한정적일 것이다 라는 게 저희 얘기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